피읍이 있거든요. 아이고, 어디 가세요? 어디 오세요? 여기 오시라고요? 안녕하세요, 포베입니다. 제가 다른 챔프 영상을 올리는 거는 처음인데 주변 지인분들이 다른 챔프 영상도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찍어볼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해볼 챔프는 탱사일러스 한번 해볼 건데, 룬은 여진들라 그랬는데 상대 탑 챔프가 마오카이라 가지고 도벽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 여진들라고 했는데 탱커 상대로는 도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출발. 이게 제가 사일러스를 영상 찍으려고 좀 많이 했거든요. 한 10판에서 20판 정도 일반이랑 뭐 랭크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, 제가 AP도 가봤어요. AP도 가봤는데 얘는 진짜 제가 숙련도가 없어서 그런지 AP로 가면, 근데 솔직히 뇌절을 좀 많이 해요. 라인전은 괜찮은데 라인전 넘어가고부터가 또 힘들더라고요. 그냥 AP 가면 탱탱 올리니까 한타는 좀 할만하더라고요. 근데 버티면서 16렙 되면은 이제 궁극기 쿨타임이 10초 이내로 내려가서 탱으로 하는 게 좀 더 쉽더라고요. 마드 해주고 리시 좀 해줍시다. 일단은 돈을 뜯는 위주로 딜견을 자주 갑시다. 일단 1레벨에 사일러스가 좀 약하긴 하거든요. 아이고, 실수. 2레벨이에요. 잡은 것 같은데요? 2레벨 안 지켰네, 친구야. 아쉬워서 어떡하나? 아쉬워서. 돈. 돈, 돈, 돈. 아, 두 개 개꿀. 안 돼, 대포. 아, 대포, 진짜. 까비. 자, 일단 도벽으로 짠! 짠! 아, 다시 고글 오케이. 아, 뭐야. 아, 내 따끈따끈한 제어와드가 굉장히 열받네. 어디 가세요? 원이! 오, 잘 피하잖아. 싸워야지. 어디가? 어디 가세요? 돈 내놔라. 돈 내놔. 돈 내놓으세요. 돈 내놓으세요. 돈 내놓으세요. 형님? 선생님? 아이고, 선생님! 선생님! 죄송합니다. 잠깐, 저는 피해가 있거든요. 아이고, 어디 가세요?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시라고요. 빨리. 마침 6렙이 돼가지고 사일러스 카운터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, 뭐 제가 다리우스를 배냈잖아요. 사일러스가 상대 궁극기 훔쳐서 사용하는데 그 훔치는 궁극기가 별로 안 좋을 때 좀 카운터로 먹고, 그리고 얘는 피읍이 사기적인 챔프라서 그 피읍만 막아줄 수 있는 뭐 처형인이나 그런 것만 가도 얘는 진짜 할 게 없거든요. 아이, 잘 피하는 거 좋네. 나는 도벽으로 삥끄지롱? 삥끄지롱? 아! 놓칠 수 없었어.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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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잠깐만요. 선생님? 오! 와우, 잡았어?
자, 다음 스킬로 Q로 선마를 하느냐 E 선마를 하느냐 두 가지로 많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는 것 같던데,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대가 라인 클리어가 좀 빡세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Q 저는 올리고요, 상대가 라인 클리어가 별로다 좀 비비면서 많이 싸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E를 찍습니다. 하하하하 인증 뜯겠습니다. 빙 빙. 아 뭐야 이게? 형님 선생님 거기 어이 형님 다 오셨어. 가겠습니다. 어이 뭐하세요? 갔겠지 이제? 빙 좀 뜯겠습니다. 하지만 나는 피를 채운다는 거. 자, 벌써 도벽으로 495골드. 선생님? 오? 어?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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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선생님들? 아니 나한테 왜 그래? 왜 그러시냐고요? 아니! 생각해가지고 나는 너를 솔킬 딸 생각이 없다. 돈만 벌면 그만이야. 돈 내놔라. 돈 내놔라. 돈 내놔라. 돈 내놔라. 땅? 100골드? 아 110골드 210골드. 어 잠깐만 이거 맞추면 안 돼요? 뭐야. 멋진 것? 냄새가 너무. 아 이 자식이? 이 자식이? 오우 라인전 마세요. 여기도 공 있다. 일로 오거라. 뭐 도망가세요. 어이 잘 피하는구만. 냠! 그리고 탱이 더 그게 난이도가 낮아요. 저같이 숙련도가 별로 안 되는 유저들이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AP는 상대 뭐 궁극기 뺏어가지고 궁극기가 엄청 세진다는 다 뭐 장점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집중 이제 포커싱 당하면 금방 녹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탱 사일러스 해서 궁극기 계속 활용하면서 뭐 한타 때 비비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오리공 뺏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 차는 이제 잘 겁니다. 부시계로 한번 보태주고. 빼주고 한 번 더 들어가주고. 아이고 진짜 앞에서 다 비볐다. 이게 뭐야. 아니 전멸을? 아 진짜 굉장히 잘 버텼어요. 이제 컴퓨터 나도 쓴다 이 자식. 오딜 욕심을. 오호호호. 됐는데. 나미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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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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